절기상 추분인 오늘 남부지방에는 차츰 가을비가 시작되겠는데요. 남해안은 곳에 따라 벼락이 치고 돌풍이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늦더위도 주춤하겠습니다. 앞으로 광주 전남 지역에는 5에서 30mm, 남해안은 최고 60mm의 비가 오다가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추석 연휴 내내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고향 오가는 길에 큰 불편함은 없겠고요. 추석 당일에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감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차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1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조금 높고요. 낮에는 비가 내리면서 어제보다 5도에서 많게는 6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광주와 나주가 24도, 화순 23도, 장흥 22도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전 해상에서도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가을 날씨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